다음 날 동만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6차 산업에 관심이 더 커졌는데요. 그래서 시작한 게 주변 농가 탐방입니다. 형님. 우차장님. 예. 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잘 계셨어? 예, 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곳은 무슨 농장일까요? 이거는 이제 삼변하는 기계고요. 네. 저희 지금 키우고 있는 곤충들. 예, 식용 곤충인데. 예. 흔히들 밀엄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이제 수확을 해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얘네들을 건조해서 탕지 분말로 만들었을 때는 다른 식품들이랑 콜라보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점점 컸다가 여기를 쭉 갈수록 작아지거든요. 진짜 작아진다. 네,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지금 보면 껍질만 나와 있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인데 이렇게. 오, 귀엽다. 실은 촉감이 이상할 거라 생각하지만 뭐 물지도 않고. 예, 네, 되게 이렇게 꼬물꼬물 하거든요. 농어촌 체험 지도사 공부를 하면서 만난 두 사람. 식용 곤충과 딸기를 접목한 가공품 개발을 의논 중입니다. 이게 뭐 쿠키로도 만든다는 게 그러면 다 그게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죠. 탈지를 한 다음에 가루로 만들면 네. 얘네들이 식품에 섞었을 때 거의 거부감이 되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콩가루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딱 1kg씩? 네, 1kg씩 맞춰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보면 여기 있는 게 분변토예요. 얘네들이 먹었던 거를 다시 이렇게 다 토해내는 거거든요. 하나씩이야. 딱 1kg씩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보면 여기 떨어지는 게 얘네들이 분변토예요. 먹었던 걸 배설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배설을 하고 나면 맛 자체가 훨씬 더 깔끔해지는 거죠. 미래 식량난 문제의 해결 대안 중 하나인 식용곤충.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가공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아래 칸에 넣어 주세요. 아래 칸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원래 안 커요. 보통은 고온에서 건조한 후 분말 형태로 만들고 쿠키, 쉐이크 등으로 가공하는데 아직은 판로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 작물은 다르지만 농부로서 가진 고충은 두 사람이 비슷한데요. 한번 진짜 먹으라고? 아, 그냥. 첨가물 없이 건조만 시킨 식용 곤충. 이게 조금 먹으면 맛이 안 느껴져요. 진짜로? 한번 드셔보세요. 조금 더 바삭바삭해도 좋은데. 어떤 맛일까요? 과자다. 그 맛 자체에서 누린 맛이나 고소함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못 꺼내요. 그 매력 있다 맛이.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실은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눈을 가려는 상태에서 이 과자의 이름은 뭘까요? 그러고 먹여요. 사람이 맛있다고 계속 먹어.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줘야지. 진짜 사주려고? 아, 우리 아들도 먹여볼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신선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인찬스? 예, 예, 지인찬스. 그리고 그 뭐지 그 호엘 형님이랑 또 그 현대 사장님이랑 해가지고 같이 한번 뵐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날 오후 체온이 없는 날이지만 동만 씨는 분주합니다. 이번엔 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이번 주에 체험하는데 저희가 매번 와플이랑 군고구마 드렸었는데 좀 떡도 한번 더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벤트성으로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오늘 떡 주문하러 가고 있습니다. 더 다채로운 체험을 위해 딸기떡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지영아! 네! 잘 지냈어? 얼굴이 좋아진 것 같다. 네, 앉으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 땅나가 아니라고? 네, 요즘에 정신은 없어요. 혹시 전에 내가 딸기찜 한번 넣어보라는 거 반죽이 저희가 살짝 묽은 정도여가지고 잼이랑 섞여서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 네. 결국 실패네. 예. 이거 딸기 가루인데 이거 동결 건조해가지고 딸기 가루를 만들어놨거든. 이거 한번 어떻게 한번 운영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떡을 그럼 가져와 볼게요. 네네. 잠시만요. 가공품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이 동만 씨가 만든 딸기 연구회 회원이기도 한데요. 나왔습니다. 야, 무슨 잠금이야? 오빠 여기 분말 한번 해보세요. 그래? 색이 곱다. 딸기 향도 확 나네요. 근데 이게 열을 줬을 때 향이 사라질 거야. 아. 야, 한번 먹어보자. 이거 소스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야, 이거 그거 같지 않아? 그 우리 막 톡톡 튀는 거. 사탕 옛날에 문구점에서. 딸기 향 나. 근데 이거 어떻게 넣었지? 근데 묻혀서 이렇게 가루 흩날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예 성형할 때, 아니 반죽할 때부터 이렇게 아예 아, 맡겨도 되지? 그럼요. 며칠 후 딸기떡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한 네다섯 번 해봤는데 좀 그래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찾았다고 해서 저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맛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딸기 향이 과연 날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안녕하세요. 쌀맛걸리를 발효시켜 만든 잔기지떡에 딸기 향과 색을 더했는데요. 오, 색깔 진짜 잘 잡았다. 오, 향도 지금 딸기 향 나는 것 같아. 딸기 부위는 이렇게 딸기. 딸기 그 씨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딸기네. 그러니까. 맛은 어떨까요? 이거는 딸기 좀 없는 거. 오, 진짜 딸기 향이 많이 난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열을 주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오, 잘 잡았는데?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떡을 체험객들에게 나눠줄 계획. 농장으로 돌아온 동만 씨. 오자마자 아내 평가부터 봤는데요. 이거. 아내 입맛에도 합격일까요? 근데 딸기 향이 그래도 입안에 남는다.